네, 안녕하세요. 레플캄 TV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작년 12월 달에 아마 처음 영상을 저희가 올렸던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영상을 제가 봤더니, 우리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후님이 12월 25일에 올린 영상이, 제일 첫 번째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사실 이제 그 앞에 그 영상 일부가 있긴 했었었는데, 아마 삭제 처리를 했거나 업로드를 하면서 예전 거를 치우고 해서 아마 12월 뭐한 10일 뭐그 정도쯤에 한번 저희가 최초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년 동안에 제가 아마 올렸던 영상 수가 한 180개 정도? 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조회수가 토탈해서 1년간 50만 회 정도, 50만 3천 회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구독자 수는 3,200명 정도. 그리고 연간 수익은 뭐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게시한 바와 같이, 한 450불 정도? 뭐그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4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 4만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죠. 뭐 세금 떼면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유튜브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할 생각 전혀 없었었는데, 같이 진행하는 후님이 축구 리뷰 아니면 레플리카 이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한게 아마 2017년인가 그때부터 한 1년 넘게 계속 했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편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를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잘 몰라서 뭐, 그, 할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고, 특히, 그, 유튜브 방송을 이제 주로,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이 소모하는, 그, 미디어 매체인데, 거기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오는 게, 과연, 그, 잘될 것이냐. 그런 의문도 상당히 따랐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하는 건 이제 계속 망설이고 있었었는데, 같이 진행하는 우리 후님이 계속 하자 그래서, 그럼 뭐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했던 게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수집품들이 레플리카도 꽤 많고, 축구화도 뭐 몇백 킬러가 되고, 또 축구공도 있고, 뭐 이제 그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재밌지 않겠냐 그랬는데, 영상이 지금 레플리카는 사실 뭐 하나하나씩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옷 자체에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리뷰라고 제품을 분석을 하거나 할 만한 건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들도 비교적 그 매년 유니폼 다양한 유니폼들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뭐 분석해서 얘기할 만한 거리는 크게 많지는 않고, 막상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축구화 쪽으로 하게 됐고, 또 축구화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수집으로는 어쨌든 레플리카보다는 제가 축구화를 먼저 수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구화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또 해보려고 했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뭐 축구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재밌기는 해요. 재밌기는 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제가 찍은 카메라를 앞에 놓고 이제 말을 한다는 게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일이긴 하지만, 막상 또몇번 해보면 이제 또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녹화를, 영상을 만든 거를 간단한 편집을 거쳐서, 또 유튜브 저희 채널에 올려놓으면 이제 어떤 분들 보시기도 하고, 저도 제가 찍어놓고 보면 좀, 신기하긴 하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신기하고 이런 건 없고요. 영상이, 내용이 그래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긴 하지만, 뭐, 지금 상황이 저도 그렇고, 후님도 그렇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지금 영상을, 좋은 영상을 만들거나 하기는 어렵죠. 이걸 업으로 유튜브를, 그러니까 생계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완전한 취미생활 일종처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죠. 영상의 질, 뭐 음성의 질, 뭐 마이크는 갖고 있지만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도 다시 오토포커스가 안 되고, 또 혼자서 놓고 지금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나의 생계수단처럼, 그 다음에 아니면 소득 벌이 수단으로 완전히 삼고 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걸 투자를 해서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 하루 종일 만약에 그 시간을 여기에 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뭐 구독자가 100만, 200만 뭐 이런 채널도 많, 물론 근데 큰 돈을 벌긴 하겠지.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저희는 워낙 구독자 3,000명밖에 안 되는 정말 개인 채널이고, 뭐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채널이니까, 뭐 이런 채널을 재밌게 운영하는 거는 사실 유튜브 수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봐도 사실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구독자가 많은 뭐 장비빠이라든지 올댓붙이라든지 고할레라든지 뭐 풋볼 이런 데는 이제 다른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뭐 축구 트레이닝 하는 뭐 비즈니스, 아니면 양말을 만들어서 팔거나,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양말로 시작하지만 그런 채널들은 조금 더 본인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하는 것들의 이제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면 양말 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얻는다, 유튜브를 가지고 충분한 수익을 얻는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젊은 친구들이 과연 그런 걸 통해서 버는 소득이, 이분들이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그 나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작업을 가졌을 때 버는 수익부를 월등히 앞서서 이 일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생기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이가 있고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이 크게 그거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같이 하고 있는 훈님만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축구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로 글을 많이 썼던 편이지만, 영상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걸로 직업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을 할때 어떤 유튜브들, 대박난 유튜브 이런 거는 뭐 큰돈을 벌긴 하겠지만, 지금 뭐 유튜브를 해서 그렇게 벌 수, 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벌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저희가 뭐 축구화 리뷰 말고 뭐 축구 경기 리뷰 이런 것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리뷰는 이미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해설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이 시장에 들어와 있어, 유튜브라는 거대 시장에 들어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앞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축구 현역으로 은퇴했던 유명 스타들이 또 유튜브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쪽 분야에 들어와서 충분히 구독자를 모아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 수입 올린다고 보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처럼 지금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재미로 하시는 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뭐 어떤 분야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 이게 유튜브란 채널이 완전히 미국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제 계속 남아있는 게 되니까, 그 영상을 예를 들면 카메라로 찍어서 여러 가지 그 사진을 남겨놓고, 또 예전에 비디오나 이런 걸 찍어서 남겨놓듯이, 그때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살았는지 이런 거를 개인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훈님이랑 같이 이 리뷰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축구 리뷰도 그렇고 축구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경기 리뷰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후님과 같이 축구에 관련해서 했던, 나눴던 얘기. 워낙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제가 알았었으니까, 처음에. 오랜 시간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이제 저희가 리뷰를 할때 녹아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도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많고, 또 축구화 리뷰도 사실은 제가 축구화를 구입하고 그냥 수집을 하고 아이 좋구나 하고 정도로 갖고 있다가도 조금씩 이제 리뷰를 하면서 예전에 그 알고 있던 것들을 또 말로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축구화에 대한 어떤 생각들의 정리, 그런 것들을 또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재밌고 의미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1년이. 근데 저는 사실은 축구 리뷰가 아니라
이제 정치 관련 아니면 경제 관련 뭐 시사 이런 관련 그 비평하는 걸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젊었을 때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같은 데 많은 기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초중반 중반이죠. 회사 입사하고 나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이제 회사의 사부에도 글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신문사에도 그 개별 개인 기고로 계속 글을 보내고 하면서 글을 쓰면서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약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싫어졌죠. 그러니까 한 최근 한 10여 년 이상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글 쓰는 것 자체가 싫어졌고 대신에 유튜브는 이제 말로서 하면 되니까 글쓸 필요 없이 그래서 생각이 정리가 되면 말로 하는 걸로서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뭐 경제, 뭐 정치 아니면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평, 뭐 비평 이런 걸 하는 채널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축구와 리뷰를 하고 있는 이 레플카논 TV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별도로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는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할수 있는 별도 채널을 만들어서 또 한번 만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뭐 구독자라든지 조회수라든지 뭐 수익이 얼마나 나오냐든지 뭐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 아니면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긍정적인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부정적인 부분에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말로서 얘기를 사회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채널. 그게 이 유튜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뭐제 주변 이제 제가 이런 걸 그러니까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아는 애들, 후배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훈님 또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걸 해봐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유튜브가 전성시대고 그렇지만 저도 유튜브를 시작을 했을 때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유튜브에 뛰어드는 거는 이 축구 리뷰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늦게 늦은 거지만 뭐 미리 이제 리딩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늦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튜브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유튜브가 전성으로 한 10년 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른 매체, 다른 플랫폼이 이 사회에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가 될 때, 그때 시대는 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뭐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저희가 자랄 때,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다음에 워크맨, 뭐, 테레비, 컬러 테레비, LED 테레비, 뭐, 이런 걸로 쭉 오고, 그 다음에, IT 기계로 컴퓨터. 저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타이핑도 못해서 제가 원고를 쓰거나 글을 쓰게 되면 후배를 맡겼었고, 회사 들어와서는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기하간을 쓰게 되면 타이핑을 하는 여자 그 사원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1인 1PC 시대고,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메일 시대가 되고, 뭐 이런 시대로 오면서, 삶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PC도 배우고 뭘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왔고, 그러다가 또 이제 모바일 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가 되면서 우리의 일상 삶이 완전히 변하듯이, 그런 시대를 얼마나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인생을 조금 더 많이, 뭐 20, 30대, 저 구독자가 아무래도 20, 30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나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유튜브를 그냥 뭐 재미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유튜브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시대를 쫓아간다는 의미. 최근에 이제 뭐 AI가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향후 10년간
OECD 15개 국가에서 7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750만 개 중에서 200만 개가 생기니까 550만 개가 없어지는데, 15개 국가로 나눈다고 하면, 얼마가 되죠? 뭐, 국가당. 몇십만 개 일자리가 새로 완전히 없어지죠. 없어지면,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노태가 되겠지만, 새로 생기는 200만 개 자리에서도 저희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자리는 주어지진 않죠. 그러나, 그런 시대, 경쟁의 시대로 몰리게 되면, 지금도 뭐 취업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 하지만, 그런 시대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매체에 그냥 단순하게 소비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 이 매체, 유튜브라는 매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활용해서, 뭐,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시키거나 하는 것들도 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본래의 취미 생활과는 약간 멀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개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유튜브로 끌어들이고 있진 않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와 리뷰는 축구와 리뷰고, 뭐, 축구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는 사실 얼마든지 더 많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뭐,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하는데, 물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저 영상이 길다, 말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실착 리뷰를 하질 않아서 영상이 단조로운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고, 영상을 어떻게 더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뭐 알고는 있지만, 이제 여건이 저희가 할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 스스로 좀 아쉬워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훈님이 조금 더 시간을 낼수 있다고 하면, 이제, 현재 첫 번째 타겟에서 이제 프레데터 모델이 새로 나오면, 그 모델의 실책 리뷰를 밖에서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영상 편집도 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실책 리뷰 조금 더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또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뭐, 양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쿠비라는 그, 저기 뭐죠? GPS, 그것도 협찬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영상 중에 이제 수제축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련된 것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영상을 올려서 나이키 좋다, 이거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브랜드에서 직접 연락 오거나 하진 않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이어서, 조금 이제 껄끄럽죠. 저희 쪽에서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수제축구 같은 거는 이제 사장님 직접 전화 오셔가지고 저희가 내용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본인이 출연을 하셔서 그 정정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날 조금 지금 추우고 그분 바쁘신 분이시니까, 시간이 되면 날좀 풀리면 오셔서 저희랑 수제축구화와 그다음 일반 축구화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고, 또뭐 논슬립 삭스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여름이나 뭐 겨울이든 어쨌든 저희가 그 동계 장비에 대해서 그 영상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 공이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축구 용품에 대해서 뭐, 뭐 신가드뿐만 아니라 양말이면 뭐 트레이닝 쇼트, 그다음에 뭐 트레이닝 저지, 트레이닝 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제품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 단순히 축구화 리뷰가 아니라 축구 용품 전체에 대한 것들이 사실 리뷰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에 이제 정보 같은 거, 지식 같은 것들은 축적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은 시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새 목표는 뭐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를 제가 배워서 지금 뭐그 후님이 이렇게 영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만약에 할수 있으면 하고 싶고, 라이브는 해보고 싶어요. 라이브는 어느 시간을 정해서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놓고 그걸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축구를 같이 보면서 해도 좋고,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 뭐 보통 일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희도 시도를 해보고 많은 분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뭐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뭐 유튜브 자체를 하나의 수익 구조로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이거는 생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나름대로의 재밌는 부분.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은 저희 같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 채널을 개인이 내 채널이 아니라 마치 공중파에 갖고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도덕적 기준 아니면 윤리적 기준이나 잣대 뭐 이런 걸 가끔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댓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튜브는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맞춰서 방송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은 뭐 영향력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다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뭐 전혀 영향력 있는 매체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전문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저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만들어 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이제 그 많은 참여와 같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기 축구화를 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싶다 나름대로 해주고 싶 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뭐 리뷰를 하는데 뭐 아스날 팬이시면 아스날 팬이 오셔서 아스날 팬으로서 이제 축구 경기 시청 소감 이런 걸 같이 저희라고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냥 뭐 부담 없이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하는 쪽을 저희가 바라는 바고 아마 내년 정도는 이제 좀 더 그 시청자들하고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축구와 리뷰는 계속해서 가고 경기 리뷰도 경기 리뷰는 저희가 재미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재밌어야지 이제 시도 재밌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난 1년간 해본 소감으로는 비교적 재미있는 매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 스스로도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새로운 뭐 좀 세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눈이 조금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쪽 차원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뭐 축구와 리뷰든 그렇고 많은 영상을 올리면서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영상들을 뭐 크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시청을 해주신 분들 1년 동안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금 더 그분들이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무슨 연예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미라는 게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는 내용이 충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내년 2020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시간과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